요즘에는 시총이 커도 모멘텀이 생기면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LG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하고요. 관련해서 이슈들 나온 거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9% 하락이고 거래량 120만 주를 터뜨리면서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 회사 LCD하고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죠. 2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LCD 패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점이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의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8월 중순까지는 하락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중하순 들어서는 더 이상 이제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은 역시나 이제 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폭도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한 22,000원 정도의 저항대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로는 이제 19,0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좀 두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 구간 대비해서 추가 반등 시 22,000원대에는 굉장히 두터운 매물 부담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좀 비중을 22,000원대에서는 좀 저항을 예상하면서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현금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래로는 내려오게 된다면 19,000원대에 좀 지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딱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로도 열려 있는 만큼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이제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 또는 뭐 계속해서 좀 들고 오셨던 분들도 어떤 이제 22,000원 정도에 진입을 했을 때에는 조금 이제 대응의 여지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본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큰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기대감적인 요소가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요. 애플카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LG그룹의 주가 상승에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위해서 일본의 도요타랑도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LG와 SK그룹하고도 이제 협력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뭐 LG그룹과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애플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또 수요처가 발생이 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정관념이 있어서요. 대형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급등 나오기 힘들다라는 개인적인 고정관념이 있는데 요즘에는 시총이 커도 모멘텀이 생기면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모멘텀이 애플카다? 이전에 기아와 현대가 애플카 이슈로 뭐 1-20%씩 그 큰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또한 애플카와의 어떤 LG그룹의 협력이 결정된다면은 충분히 대형주이지만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그 흐름으로 인해서 이 하락 추세에 좀 종지부를 좀 찍어내는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까지나 기대감이라는 것. 기대감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실망감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기대감적인 요소가 LG그룹의 이제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이제 빠지는 거 보니까 어떤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은 좀 크게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는 LG 아이폰에다가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죠.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에도 OLED 패널을 공급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아이패드 여기에도 공급을 할 겁니다. 그죠? 그만큼 LG그룹은 애플과의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협력 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LG 이노텍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애플하고 굉장히 사업적으로 밀접한, 이런 이제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사업적인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패드나 이런 부분에 OLED 공급하면 역시나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또 공급하게 될 거고, 만약에 애플카가 차량을 만든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나 차량용 디스플레이 역시나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겠죠. 그만큼 새로운 어떤 한 수요처가 생기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이제 실적 전망이나 이런 이제 부분들이 또 장기적으로는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카가 LG그룹과 손잡는 그런 이제 결정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 하락 추세에서 좀 벗어나는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오늘 수급을 보면 오늘 이제 외인들 기관들이 팔아요. 예, 팔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보였거든요. 근데 매수 규모도 줄었고요. 외국인들. 기관은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장중에 매수를 하다가 뭐 마지막에는 매도로 좀 전환되거나 매수량을 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쉽네요.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을 하면서 외인들 기관들이 분명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 4만주 매수, 기관은 36,000주 매도였고, 오늘 연이어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했던 부분들 오늘 반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동향을, 현재가 동향을 보면, 아, 오늘도 공매도가 상당해요. 2550원에 이런 물량이 쌓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깔려 있다는 거는 이게 공매도라는 거죠. 예, 오늘도 역시나 이제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2550원에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못 올라가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역시나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한 29만주, 30만주 가량 또 공매도가 또 나오는 모습이었고, 대차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었거든요. 대차 잔고가 지난주 금요일날 79만주 정도 감소를 했어요. 이거는 뭐 줄어들어야 좋은 거죠. 줄어들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은 확실히 공매도나 이런 물량들이 쌓여 있는 게 보이네요. 쌓여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의 어떤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공매도에다가 외인들 기관들까지 또 매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쉬어가는 모습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반등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구간 자체가 그렇게 썩 현재 구간이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되게 애매한 자리라고 보는 게, 위로도 열려 있지만 아래로도 열려 있기 때문에 신규로는 조금 들어가기가 적합하지 않다. 신규로는 차라리 방향성을 보고 22,000원 돌파 이후에 안착하면 접근 전략을 세워보거나, 아니면 19,000원 정도 왔을 때 지지 반등 기대하고 좀 되돌림 반등해서 이제 좀 접근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애플카 이슈나 또는 이제 하반기에 공개될 아이폰 13, 출시대리죠. 아이폰 13 출시 조만간에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 모멘텀 존재한다라고 보고, 좀 더 추가적인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 22,000원 정도에 가까워진다면, 그때 가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거나 현금을 좀 늘리는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 하락 흐름에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하락 흐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에 돌려내야, 아,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돌려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추세가 전환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현재로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 위로는 22,000원, 아래로는 19,000원의 지지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렀다가 뭐 돌아가는 흐름에서 어떤 이제 신규나 이런 것들은 19,000원 지지 반등 여부를 체크하면서 접근 전략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22,000원 위에서 접근 전략을 보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마감된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 리딩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PC 버전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 검색기는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